안녕하세요, 회원이에요. 제가 이번에는 시노틱스에서 정수 필터를 새로 출시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38년 동안 필터만 만든 기업에서 정수 필터를 출시했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아무래도 필터 기업에서 출시를 한 거다 보니까 신뢰도가 되게 높잖아요.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, 그리고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언박싱을 해보면서 제가 실제로 설치를 하고 사용하는 모습들까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신축이기 때문에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. 제가 이전에 살던 집에서는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다 보니까 정수 필터에도 되게 때론던지 녹물이나 뭐 염소,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신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걱정도 되고, 그래서 이제 필터를 한번 달아볼 건데, 그 필터를 다는 방법하고 제가 왜이 필터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이번에 선택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노틱스 제품이라고 해가지고, 이게 시노틱스 앱솔루트 녹물, 뭐 염소,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주는 그런 정수 필터라고 해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터고, 이거는 헤드예요. 그래서 제품을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. 일단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가 있고, 필터 이렇게 있어요.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, 제가 이제 설명서를 봐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필터의 오염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헤드에 이 안에 있는 필터 있잖아요.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, 보통 여기 사진 보시면 10일, 30일, 45일 정도 사용을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일 거고요. 여기 안에 이제 필터 교환 시기를 하루에 5리터 정도 사용을 한다고 했었을 때 350ml는 70일, 그리고 550ml는 10일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이 시노텍스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, 아까 말씀드렸던 녹물이나 염소, 박테리아를 전부 다 제거를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공정용 필터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.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, 필터 자체가 오염 입자를 99% 이상을 제거를 한다고 해서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. 거기다가 기존 필터에 비해서 훨씬 크기가 크잖아요. 그래서 대용량 필터로 기존 대비 이제 2배 이상 수명이 올라가 있고, 카본 블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잔류 염소라든지 아니면 냄새 제거, 수질도 개선을 해준다고 해요.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